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가 병원 입원 중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간호사가 기준치 약물의 50배 달하는 약물을 실수로 투여한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숨긴 간호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기사로 함께 보시죠. 제주경찰청은 제주대 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무 기록을 삭제한 다른 간호사,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요,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mg을 희석한 뒤에 흡입기를 통해서 투약하도록 처방을 했는데, 담당 간호사가 약물 5mg을 정맥 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에피네프린, 이 약물은요,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놓더라도 적정량은 0.1mg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입원 다음 날 숨졌습니다.